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소통하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관이 직접 대통령실을 언급한 만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더 짙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검찰청 소환이 필요하다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지휘권을 회복시켜주려면 지휘권을 다시 발동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박 장관은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에 맡기고 물러나 있으란 취지입니다. 장관의 지휘권 회복 거부는 방패막이였을 뿐 의도적인 총장 패싱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수사지휘권이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 장관과의 통화 내용은 이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 중간 간부들과 만나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공개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장관과 총장의 이런 통화가 이뤄진 지 나흘 만에 중앙지검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걸 총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통화 내용대로라면 결국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직접 소통하고 거기에 총장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장관이 막아서면서 김건희 여사의 검찰청 소환은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제3의 장소를 건의한 건 지난 11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의 소통을 언급한 지 나흘 뒤입니다. 지휘권 회복 요청마저 거부당한 이 총장이 반대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18일에도 이 지검장에게 검찰청 소환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김 여사는 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 총장은 조사가 끝나갈 때가 돼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의 지휘권 회복 거부, 중앙지검장의 제3의 장소 건의와 강행까지 2주 만에 빠르게 진행된 겁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4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족 수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총장의 지휘권 회복을 위한 지휘권 발동조차도 제한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지만 결국 김 여사 수사를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관이 직접 대통령실을 언급한 만큼 김 여사 조사 조율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도 더 짙어졌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중앙지검은 이번에 검찰총장이 지시한 진상조사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이창수 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을 면담 조사하려 했지만 당장은 응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총장에게 보고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입니다. 그리고 어제 대검 감찰부장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감찰과장은 명품백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책임자인 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을 면담하겠다고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수사 차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도 이미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진상 파악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지검장이 총장에게 충분한 사과와 설명을 했다며 진상 파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지검장도 본인만 조사하면 된다며 현재 진행되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에 지장 가지 않는 선에서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며 중앙지검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